기다리고 있던 홍성 상승장 또 2차 대결이 있는데요. 일단 우리가 상승장 형이 뭐 마우라가 신장이 아니라서 이제 복강산 얘기가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 신성거 플러 박탈하는데 또 이제 저기 허스키바나 로고가 있어가지고 못 갖는다고 그걸 시정같이 소리하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동네 충전자는 이 CB500X 여기 깍두기 타이어를 끼고 있어요. 깍두기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 이걸로 올라갈 수 있을지 친구가 이제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. 앞 타이어도 깍두기 타이어. 대결 같지도 않은 대결. 가구 한마디씩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. 오늘 1위가 어필에 이만한 가구 한마디 해주세요. 참 1위가 어필. 오늘 그 자야 가방도 안 메고 왔는데 오늘은 무슨 핑계를 내지. 자야 연습한 대로 열심히 할 뿐이고 신동이가 잘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. 짬뽕 사주고 싶네요. 아 진짜요? 신동이 올라가면 쓴다고 했는데 진짜인가요? 아 무조건 써야죠. 네. 알겠습니다. 기대할게요. 오늘 거기 올라가면 짬뽕하고 탕진 짜준다는데 어제 밤에 잠 안 자고 연습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예요? 짬뽕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 알았어요. 좀 이따가 더 찍도록 할게요. 2위가 어필이라는데 아 많이 찍었어요? 그럼 보내줘. 낫죠? 막 때리는 게 더 낫지 않아요? 어어 날아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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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! 이비가 어필 성공 후 새로운 코스로 이동하는 중입니다. 많이 늘었다고 좀 해달래요. 넉살이 많이 는것 같아요. 체중도 많이 늘고 브라도 늘고. 네, 내가 왜 산성장이냐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. 이 정도면 표준이다. 잘 타는 거다. 과연 이제 좀 나아진 모습을 볼 수 있을지. 슬램덩크 보면은 그 안 선생님 과거 이제 회상하는 씬이 있어요. 거기서 그 조재중이라고 있는데 그 미국으로 그 서태웅이 안 선생님한테 일본으로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안 선생님이 이제 조재중 얘기를 해주거든요. 이 조재중이 이제 미국에서 그 있었던 일을 경기하는 거를 테이프 녹화해가지고 안 선생님한테 보내줬죠. 뭐 여기서 아무도 나에게 패스해 주지 않는다면서. 그리고 이제 안 선생님이 그 조재중 경기를 보면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전혀 늘지 않았다고. 지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. 많이 맨날 늘었다고 유튜브 연습 겁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를 연습했는지 모르겠어요. 넘어지는 연습을 했구나.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자주 넘어지고 그러면은 포기하거나 아니면 엔진은 나와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 형 같은 경우는 엄청 재밌어요. 그러니까 그게 신기해요. 보통 이 정도면은 아, 나는 안 맞는 것 같다. 조금 엔진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. 이 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. 매일매일. 아내한테 이 형 타는 영상을 보여줬는데. 아내가 이 형 타는 영상을 보더니, 저 오빠 어디 몸 불편한, 뭐, 장애인이라고 좀 얘기가 편하게 좀 그런데, 저 오빠 어디 몸이 막 불편하거나 그런 거 아니냐고, 왜 저러냐고. 중풍 맞았냐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. 이분 영상을 제가 바이킹 내 존남 사장님한테 보냈는데 우리 팀 에이스가 될 것 같다고 꼭 보내달라고 했었거든요. 저희 팀에 이제 합류 이번에 커스커버나 딜러 네이브 레이스에서 에이스가 될 것이라고 꼭 보내달라고 했었어요. 다시 도전! 여기 저희 집 주변인데요. 저희 아버지가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여기 바이크 타고 있는데 아까 막 뛰어오시더니 아버지가 70인데 여기 뛰어온 거예요. 고무신이고 그런 난이던데 아버지가 저희 보던 쌍놈과 치자 같은 놈들 퍼라냐고 평지에서 지적되고 있냐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. 아버지가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저 형이 오늘은 무슨 핑계를 댈까. 쌍놈의 가방도 안 메고 왔고 오늘 타이어도 갈았고 얼마냐 마우라 소리가 시끄러워서 마우라도 이제 시끄러워서 못 갑니다 했는데 이제 마우라도 순정으로 갈아놨거든요.
형님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? 컨디션 개 좋아. 베스트 상태 아니에요? 최악이에요. 베스트 최악이 오늘은. 자기는 몇 번 다녔던 게 자기는 길이 어딘가 알면서 다니면서 자기는 잘 사는 것처럼 총 차량기 이런 거 가지고 사정 장애 많이 아, 우리 촬영자가 일부러 그렇게 이렇게 유도를 한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? 초행길이잖아 나는. 아, 저 초행길 아니라고 안 했어요. 차 동호회들은 초보자들이 가끔 여기서 맥히면은 옆에서 자꾸 그러면서 막 화이팅 화이팅. 그거는 이제 어려운 그 정말 올라가기 힘든 길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올리는데 자기는 이것이 굴려갖고 카페에다가 올려가지고. 아니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끌어주고 그러는 거는 이제 정말 올라가기 힘든 데서 이런 데서 끌어주면 실력이 안 늘어요. 다 형을 생각해가지고 아끼는 마음에 그러는 거라니까요. 원래 이런 데를 이제 막 좀 거꾸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올라가고 해야 실력도 팍팍 늘고 그래요. 거의 올라왔지만 몸이 더 많아요.